네, 이 같은 제주도와 도의회 예산 갈등은 추경 심의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사업을 집행부가 재심의하는가 하면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 의회를 배제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제주도와 의회 간의 협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1년을 앞둔 시점에 다시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의 추경 예산의 10%가 넘는 430억 원을 삭감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삭감 규모입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주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일대 사유지 매입비 161억 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월 5만 원의 아동 건강 체험 학습비 53억 원도 전액 잔류 나갔습니다. 상임위원회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소통과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이 일단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매말 계약서의 어떤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구입한 이후의 활용 계획이 너무 부족해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노력했어야 되는데 의회도 소통이 부족했고 집행부 역시도 소통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증액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적정성 논란에 탈락하며 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단순히 이번에 한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옥상옥 논란을 낳았고, 이는 곧 의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역시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공약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보조금 심의에서도 적지 않게 탈락하며 반발을 부른 겁니다. 제주도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지역구 예산 등의 증액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삭감만 진행하며 일종의 불만을 표출한 셈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도와 의회 간 협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삐걱거리며 남아있는 예결위원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